언젠간 슈퍼게임이 좀 늦어질 것 같아. 갑자기 이제 생각지도 않던 양도세 같은 것들이 생겨서 좀 늦어질 것 같아. 조금 더 늦게 슈퍼게임이 되긴 하겠지. 어! 어! 왜? 얼굴에서 이렇게 빛이 나? 아 뭐야? 아 내가 이제 우리가 결혼 6년 차잖아. 근데 처음에 내가 만났을 때 그때 24살 때랑 똑같아. 피부가 늙고 이거 뭐 주름이 좀 생겨야 되잖아. 아 6년밖에 안 지났는데 무슨? 아니야, 내가 고모함 때 애들 보면은 애들이 이제 좀 처지거든, 늙거든. 근데 피부가 애기 같아. 그런 얘기 좀 듣지. 너 혼자 뭐 좋은 거 먹니? 아, 좀 내놔 봐, 좀 내놔. 자기도 좋잖아 피부. 나 엄청 고통받아. 나 어저께 한숨도 못. 어제 내가 잠 막 뒤척이고 막 이런저런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랑 정리해야 되는 것 때문에 괴롭다고. 속은 다 지금 완전히 골맞다고. 네, 자기는 잘 될 수밖에 없어. 네. 인간한테 중요한 동물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개를 가지고 있어. 뭔데? 하나는 운빨이야. 운이 좀 좋아. 근데 거기다가 그 운을 살려낼 수 있는 의리가 있어. 신용, 신뢰, 의리가 있어. 내가 자기랑 연애할 때 우리가 뭔가 좀 큰일이 딱 닥쳤잖아. 그때 내가 자기한테 이거 내가 100% 해결할 수 있으니까 믿어라. 내가 머리끄댕이 캐리하겠다. 했어 안 했어? 그거를 그대로 믿고 따라와 주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잘 된 거야. 근데 이제 그걸 이상한 사람 했으면은 그게 안 됐겠지. 근데 그거를 그대로 이행하니까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그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이 잘 모른다니까. 신용을 지키고 신뢰를 지키는 게,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차곡차곡 쌓이는 게, 그게 내가 볼 땐 거의 한 다인 것 같아. 나도 그러려고는 하는데 모르지. 다른 사람 볼 때는 저 새끼 저 순 사기꾼 새끼. 그렇게 사니까 삶이 평탄하잖아. 어제는 뭐 했어? 애들이랑 놀았지. 그 같이 우리 쇼핑몰 갔잖아. 그때 행복해서 즐거웠어? 나도 어제 날씨도 좋고 쇼핑몰 이렇게 딱 운전해서 가는데 너무 이게 즐겁더라. 그걸 이제 좀 비유하면은 소가 이제 도살장 가는 느낌? 즐겁다며. 아, 그 소가 도살장 가서 즐거운 거 아니야? 이게 소가 이제 운전을 딱 하고 가가지고 도살장 새로 졌네. 칼 딱 뭐 칼날 조금 문제 조금만 여기 다 한 방에 고통 없이 한 방에 딱 가주세요. 딱 그런 그런 느낌. 어제 너 자전거 타러 가고 싶었는데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쇼핑몰 또 갈 때 그 느낌이 아주 소가. 근데 이런 유머를 치잖아? 그럼 자기는 이게 빵 터지잖아. 이게 두 번 터지는 유머거든? 얘기 듣고 한번 웃기고 이제 소가 운전하고 가가지고 이제 날 검사하는 거 한번 더 터진 두 번 터지는 유머인데 자기는 회사에게 긍정적이니까 이게 웃는 거야. 이제 부정적이잖아? 아니 어제 나랑 있었던 게 이게 그러면은 도살장 간 느낌이었다고? 이런 씨 하면서 막 싸우려고. 이거 웃기라고. 자기니까 내가 치지. 성격이 그런 애들 있거든? 그런 애들은 그런 말을 못해. 딱 얼어가지고 아 네 어제 즐거웠습니다. 아니 와이프님 어제 즐거웠습니다. 다음에도 또 필요하시면 제가 운전하고 가가지고 제가 쇼핑몰에서 뭐 시간 보내겠습니다. 아 즐거웠어요. 이렇게 된다고. 자기가 이제 매사 이렇게 긍정적으로 본심을 아는 거야. 저 오빠가 말은 저렇게 해도 속으로는 즐거웠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남의 속도 모르고 자전거 나 자전거 탔어. 즐겁게 가졌더라고. 그러니까 즐겁지.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할 얘기랑 또 관련이 있어. 양도세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반대 청원을 얘기하니까 분노하더라고. 화가 나는 거야. 근데 화내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화낼 필요도 없어. 우리는 이런 모든 거는 상수라고 생각하면 돼. 태풍이 한 번씩 오는 거야. 태풍 보고 화낼 필요 없잖아. 그리고 인간의 감정은 그 분노를 하잖아. 분노를 하게 되면 그게 내 자신을 망쳐. 그 분노를 하게 되는 거 원시시대에서는 그 분노가 필요했어. 왜냐면 그 분노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 그 분노를 했을 때 좀 마음을 편안히 먹고 다른 일에 조금 집중해봐. 그럼 그 분노가 다시 이렇게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치솟았다가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어. 이 곡선이 이렇게 떨어지게 돼.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 모든 게 그래. 예를 들면 뭐 와이프가 바람에 도망갔다든지 뭐, 뭐 이혼이 있다든지 뭐 이런 엄청나게 고통스럽겠지. 다 그 순간에 이렇게 되지만 이렇게 되고 그 순간 내가 해야 되는 걸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선 분노는 도움이 안 된다. 내가 이제 댓글들 딱 보면서 찬성하는 이유도 많아. 주식 양도세에 대한 찬성을. 근데 그걸 내가 쭉 읽어봤는데 솔직히 댓글들이 다 쓰레기야. 건질 댓글이 하나도 없어.
뭘 좀 아는 사람이 다차원적인 사고를 쓴 글이 없어. 그냥 팩트야. 그 서운해도 어쩔 수 없어. 그런 글 쓰고 환영받고 싶으면 진짜 그 좋은 데 있어. 라이트하우스 그거 좋거든. 방금 좋거든. 거기 가면 되거든. 야, 왜 그런지 내가 천천히 설명해 줄게. 단편적으로 보면 양도세가 벌은 데서 내는 거잖아. 그 세금을 내는 거야. 어떻게 보면 조세 원칙하고는 또 부합해. 반대할 명분이 적어. 근데 이거를 다층적 사고로 보게 되잖아. 그러면 어디서 문제가 있냐면 정상적인 시장에서 미국 같은 정상적인 시장에서 양도세를 매긴다. 그러면 나는 찬성이야. 우선순위가 다른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연쇄 자격과 상호 반응이 이게 안 돼서 그런 거야. 아닌가? 연쇄 자격, 연쇄 반응. 단순히 돈 벌었으면 돈 내라 이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런다니까. 한국의 주식시장이 어떻냐면 예를 들어서 2천억짜리 회사가 있어. 이 회사가 1000억을 돈을 벌어. 그러면 거기서 배당 성향이 50%만 된다고 쳐봐. 그래가지고 막 500억을 배당으로 준다고 쳐봐. 그러면 이 회사 주가가 그 배당의 배수에서 쫙 올라가겠지. 근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아. 우선은 이 시스템 자체가 공정하지가 않아. 좀 불법 도박판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 예를 들면 기업이 성장하는 것과 주주의 이익은 일치해야 되거든. 왜냐하면 회사는 주주의 것이니까. 근데 내가 저번에 얘기해줬지. 우리나라 회사는 주주의 것 아니라니까. 우리나라 회사는 대주주하고 정치인들하고 노조의 것이야. 소액주주들은 뭐다? 희생타들이야. 이런 상황에서 거기서 걷게 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그 시장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 선수들이 거기서 비중을 늘리진 않을 거 아니야. 줄일 거 아니야. 그리고 세금을 내야 되는 만큼도 주식시장에 안 들어가겠지. 그러면 연 2천만 원 이상의 돈을 못 벗는 사람들도 피해를 보는 거야. 찬성 논리가 거의 대부분 다 그거였어. 아니 2천만 원 이상 버는 애들은 벌었으니까 내는 거고 나는 2천만 원 이상 어때 벌어본 적도 없고 벌 것 같지도 않으니까 나랑은 상관없다. 그러면 너라도 더 내라. 그럼 그 세금 갖고 몇 쿠션 먹고 거기서 0.0001%라도 나한테 떨어지지 않을 것이냐. 자기 위주로 생각한다니까. 그리고 이걸 반대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너는 세금을 많이 낼 것 같으니까 네가 세금 내기 싫어서 그렇다고 생각한다니까. 1차원적 사고만 하는 거. 이게 정당화냐 안 하냐가 사실은 핵심인데 정당하냐 안 정당하냐는 논하지 않고 나한테 득이냐 쓰리냐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이건 저질스럽고 원시적인 사고야. 나한테 득이냐 안 득이냐는 의미가 없어. 나한테 득이 아니라도 사회적 대한민국의 총량에 플러스가 된다면 그거는 찬성을 해야 되는 거고 나한테는 득이 돼도 이게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성장을 저해하잖아? 그러면 반대를 해야 되는 거야. 내 포지션은 상관이 없어.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주식 구조를 몰라. 왜 이 회사 돈을 이렇게 엄청나게 버는데 어떻게 회사의 현금보다 시가총액이 작은 회사들이 있는지 심지어 돈도 잘 벌어. 왜 미국에서는 없는 회사들이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존재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른다니까? 자기랑 나랑 식당을 하는데 동업을 했어. 성장해서 우린 더 매점도 못 늘리고 이제 성장 못하니까 다 갈라갔기로 했어. 근데 자기 꾸준히 매년 성장한단 말이야. 그 가게에서만 이제 돈이 계속 잘 벌려. 그리고 냉면 가격 올리면서 이익이 늘어난단 말이야. 팔 이유가 있어 없어? 없지. 팔 이유가 없어. 건전한 시장에서는 양도세가 큰 문제가 안 돼. 기업하고 동맹하면서 건전한 투자가 된단 말이야. 미국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야. 이런 상황에서 양도세를 매기게 되면 적정한 세금을 매기게 되면 기분 좋게 낼 수 있어. 소득에 대한 세금이니까 이거 당연한 거야. 근데 그게 아니거든 여기는. 내가 어제 방송이 내가 방송을 찍고도 신이셔 이 방송을 내가 찍어 어디 가입자 방송 했잖아. 방송이 너무 잘 나온 거야. 내가 생각해도 주옥같은 방송이 나온 거야. 그런 이면이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 안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이 특수성을 몰라. 알면은 이게 안 되거든. 그러면 대한민국의 그 특수성이라는 게 사실은 회사 이익이 내가 주주의 이익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게 그 특수성인 건데 이런 상황에서 양도세만 매기면은 이렇게 양도세 먹여서 그냥 세금 더 거쳤어. 더 거치고 해가지고 뭐 나라 살림에 썼어. 그러면라도 아니 뭐 그냥 뭐 좋은데 썼으니까 뭐 벌어서 냈으니까 하면서도 아 이건 아니다 하면서도 그냥 그런가 보라도 하겠어. 그게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올리잖아? 봐, 세수 더 거친 안 거치나 우리 3년 뒤에 보자고. 더 안 거쳐. 더 거쳐봤자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야. 근데 그걸로 인해가지고 떠나는 자본, 내국인들이 떠나는 자본 있잖아. 내가 이거 얘기했더니 뭐 외국인 자본 이탈 얘기하더라. 이게 전혀 기본적인 상식이 없어. 막 길게 막 써놨는데 아무 말 대잔치야. 전혀 배경 지식이 있고 얘기를 좀 본인이 모르면 그 안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난 내가 모르면 안 쓰거든? 난 내가 예술이나 뭐 이런 거 가서 안 써. 그냥
그냥 물론 일자 무식이니까 내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국인들이 지금은 해외 투자 가능하잖아. 베트남도 할 수 있고 중국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특수성이 없는 데다가 좀 더 가점을 주게 되지. 거기에 가점 주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그 페널티를 좀 더 주게 되는 거야. 그만큼 빠져나가게 되면 유동성이 준다니까. 그럼 기업들도 이게 그 연쇄작용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는 거야. 연쇄작용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주식시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LP가 없다면 유동성이 안 된다면 회사 상장을 받아줄 사람이 없는데 그거를 누가 상장을 어떻게 하면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할 거야? 처음에 나도 이 주식시장이 어렸을 때 들어와가지고 도대체 내가 이 시장에 와서 대한민국에 어떤 기여를 할까를 처음에는 되게 고민했는데 해보니까 알겠다. 내가 엄청 많은 기여를 하고 있더라고. 기업의 적정 가치를 만들어주면서 유동성을 내가 공급해 주는 거야. 그러면 기업이 자금이 필요할 때 있잖아. 기업이 시설 투자도 해야 되고 해야 될 때 CBBW도 찍고 증자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그 자본을 가지고 고용도 하고 성장하면서 사회가 발전하는 거거든. 없다고 봐봐. 이런 사람들이 그냥 없다고 생각해봐. 은행과 기업밖에 없는 거야. 그냥 채권 발행하고 그냥 돌아. 근데 채권도 유동화도 안 된다고 생각해봐. 유동성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 내가 그 유동성이 돈이 오고 가고 하면서 거기서 세금이 발생하는 거야. 부의 이전에서 세금이 발생하잖아. 그 유동성이 없다고 생각해봐. 경기가 좋다는 뜻은 있잖아. 돈이 잘 돈다는 뜻이거든. 주식시장에 유동성이 없다고 생각해봐. 돈이 안 도는 거야. 돈이 이 사람 저 사람한테도 가면서 오고 가고 하면서 세금을 내고 집도 사고 팔고 하면서 세금을 내고 거래가 일어나고 안에서 뭐 도배도 하고 하면서 이게 상호작용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거거든. 이런 다층적 사고에 대한 게 없기 때문에 세금 올리면 세금 더 거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니까. 경기가 죽는 거야. 오히려 불어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가 반대한다. 내 생각은 좀 반대 논리를 그런 거 맞아. 2천원 안 낼 거니까 나는 찬성 이런 거 말고 그 연쇄 반응이 그렇게 날 수가 없다. 오히려 더 양도세 날려고 사람들 더 들어올 거다 아마 이런 뭔가에 대한 그 논리 구조가 돼 있는 얘기를 해야 얘기가 되는 거지. 내가 한국 주식투자연합회에서 그래도 홍보 활동을 좀 맡고 있거든. 자, 우리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한국주식투자연합회에 좀 가입해주셔가지고 좀 힘도 돼주시고 한국 소외주들 목소리를 대변한 단체가 그동안 제대로 된 데 없었거든. 이번에 뭉쳐서 이제 힘을 합쳐서 가고 있어. 그래서 이런 권익들을 찾아야 돼. 불합리한 것들을 바꿔야 된단 말이야. 나는 양도세에 부분적 찬성이라고 할 수 있어. 절대적인 나는 반대가 아닌 사람이야. 뭐 어떻게 되냐. 우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그 다음에 양도세를 하게 되면 주식시장에 악영향도 덜 미치면서 세수도 거치면서 선순환 구조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야. 체해가지고 누워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거기다가 몸에 좋다고 웨이트 하자고 웨이트 땡기면 되겠냐고. 순서가 우선 몸에 이제 내장기관을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있잖아. 이걸 사실은 아는 사람들이 극소수야. 투자를 해봐야 알아. 그래서 통솔 다 이 회사는 왜 이렇게 주가가 안 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진가를 투자하면서 이걸 당해봐야 한다니까. 이거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짧아서 그렇고 투자 문화가 아직도 약해서 그런다고 생각해. 내가 이거 방송을 하는 거의 목적 중에 하나가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야. 회사의 이익이 주주의 이익이라 이게 당연한 걸로 되는 거야. 우리 스터디하면 얼마나 웃긴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 2천억짜리 회사가 1,000억을 벌어. 딱 한마디면 끝나. 형님 근데 그 1,000억 우리 돈 아니잖아요. 우리 돈이어야 되는데 우리 돈이 아니야. 조가사를 봐도 그렇고 전 세계 어디 뭐 우간다를 가도 우리 돈인데 현실에서는 나랑 아무 상관없어. 회사에는 현금 계속 차곡차곡 쌓이는데 나는 점점 가난해져. 이런 상황에서 세금이라니.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겠어? 반대. 분노한다고 의미가 있겠냐? 내가 해야 되는 걸 하겠지. 그래. 반대표 한다 해주고 아마 또 시행될 것 같아. 오래 걸릴 것 같아. 이런 길어진 운동장이 잡히는 게 또 해보고 야 이건 아니다 싶으면 딱 돌릴 수도 있고 한데 뭐 그냥 사실은 주식시장에 대한 그 건전성에 대한 거를 사람들이 관심을 잘 안 가지는데 나는 우리 아들이 컸을 때는 정상화 돼 있을 거라는 게 확실한 믿음이 있거든. 이것도 자연의 일부야. 태풍이 왔다고 생각해. 그래서 화낼 필요가 없다. 태풍이 왜 왔는지를 알고 이 태풍을 뚫고 나갈 생각을 하면 돼. 영 아니다. 욕할 필요 없어. 화낼 필요 없어. 그냥 미국으로 좀 더 비중을 늘리면 돼. 또 실효세율은 있잖아. 실제로 그렇게 높지 않아. 왜 그러냐면 이게 또 문제야. 자, 2천만 원 이상인 사람들한테 돈을 거둘라고 하잖아. 이 조세의 문제점은 뭐냐면 징수 비용이 든다는 거야. 근데 그 거들려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잖아. 그럼 또 뭐가 문제냐면 징수 비용이 올라가고 실효세율이 떨어져. 왜냐면 머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을 다 알거든.
어떻게 하면 되겠어? 우선은 가족이 많다. 그러면 아들한테 일찍 증여해가지고 나눠 놓는 거지. 그럼 내 가구라고 봐봐. 인당 2천이니까 8천만 원의 이제 가구당 소득은 이제 면세인 거야. 그치? 거기다가 법인체제까지 가봐. 크다고 봐. 법인체제, 법인을 늘렸나봐.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손실 났을 때 상계 처리도 가능하잖아. 그래서 지금 슈퍼개미들 진짜 법인 체제를 이미 많이 갔거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렇게 세금 징수가 어려울 거야. 왜냐면 그걸 이렇게 나눠놓고 막 머리 써야 되니까 머리만 지나는 거야. 포도당 소비만 더 되는 거야. 땡기는 사람은 안 땡겨지니까는 정부는 세수 안 거쳐서 괴롭고 밑에 사람들은 안 내려고 그거 이거는 합법이야. 이거는 절세하느라고 괴롭고 세금은 안 거치고 그냥 서로 괴로운 거야. 이게 재건축법 같은 거 똑같은 거거든. 승자가 아무도 없어. 그냥 1차원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나는 안 되니까 박수치고 결국은 자기가 들고 있는 종목에서 유동성이 빠지면서 왜 이렇게 이거 이렇게 안 되지 막 혼자 괴로워. 그냥 괴로운 사람들만 안 나을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니까. 보자고 3년 뒤에.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는 게임이다. 선순환으로 돌려야지. 운동장부터 바로 잡고 아 제가 내겠습니다 하게끔 이렇게 돼야지. 조세 저항만 올라오잖아. 얻는 게 없다니까. 이게 나는 무식해서 그렇다고 생각해. 정책 기반자들 무식해서 그래. 그리고 완충도 너무 낮아. 그래서 세상에 들어가면 되게 커. 손실보전의 기간이라든지 장기보유에 대한 문제. 장특공은 사실 인플레이션 때문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회사 이익이 회사의 성장에 나하고는 이제 별로 상관이 없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장특공도 없어. 그냥 장투를 누가 하겠어요. 안 하지. 오히려 나눠가지고 스캘퍼도 막 계좌 여러 개 나눠가지고 하지. 그러면 오히려 금융 비용만 올라간단 말이야. 그런 서비스 비용이 올라간단 말이야. 회계 비용도 올라갈 거고. 그냥 일만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반대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렇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 고인물 형들은 내가 진짜 무슨 말 하는지 피가 맺힐 거야. 그 가슴 아픔이. 회사가 그렇게 해서 나랑 동업자라고 생각했는데 나만 팽당하는 그 느낌. 이 눈물 흘릴 형들은 있거든. 이제 그걸 이해하는 분들만 와서 같이 힘을 좀 합치자. 그런 사람도 말고. 아니 나는 냉철하면 뭐 그런 거 아니고 내가 하는 얘기도 나는 나가 비판 충분히 나는 보고. 그거 왜 댓글 또 꼼꼼히 읽었냐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소득에 세금 난 건 당연한 거지. 그런 아베마적인 애들 그걸 차원을 넘는 얘기가 있나 본 거야. 없더라고. 있겠냐. 사실 내가 20년 동안 이거를 보면서 반대 논리는 뭘까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 난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조세 정의 차원에서 좀 찬성적이었어. 그때 이제 세금 만약에 했으면 되게 많이 낼 때였거든. 나는 이게 감성적인 부분 있잖아. 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이제 좀 돈 벌려고 하는데 나는 뭐 이런 개인적이라든지 그런 세대적인 얘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거는 그냥 개인의 감성이야. 내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것도 있어. 우리는 사실 꿀 빨았거든. 우리는 그때는 사람들이 기업의 이익이 주주한테 오는 줄 알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그때 해가지고 주식들이 쭉쭉쭉 갔는데 그때 사실 환원이 안 되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눈치 보기가 된 거야. 그러면서 올가 빠사가 나온 거야. 바뀌었어. 근데 예전에 그 사람들 순진했을 때 있잖아. 그때 좀 돈을 벌었단 말이야. 세금도 그때는 양도세가 면제인 구간에서 벌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새로 오는 사람들한테는 안타깝긴 한데 그냥 세상이 그런 거야. 세상이 안타깝긴 한데 그런 이유로 뭐 젊은 친구들 새로 들어온 사람들한테 뭐 불공평하다 그거는 논리적이지 않다고 나는 생각하고 중요한 거는 기업의 이익이 주주한테 이전되지 않는 그 부분이 왜인지 그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해결을 하고 그 다음 단계를 밟아야 선진화가 되지. 지금 이게 자본시장 선진화를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 세금을 걷는다고 그게 선진시장이냐? 세금만 땡기면은 미국과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땡기면은 그게 선진화지. 그냥 말만 갖다 붙이면 다 되는 줄 안다니까. 여기는 완전 불법 도박장인데 거기다가 세금 붙이면 그게 선진화야? 그럼 사설 도박장 선진화, 사설 도박장에다 세금을 매기겠습니다. 막 그렇게 해? 조작 도박 해가지고 일반 막 부녀자들 막 불쌍한 사람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털어먹고 개박살 내고 있는데 거기다 세금 거든 그게 선진화냐? 그게 아니다. 선진화라는 거는 좀 너무 너 노잼이지? 근데 여기는 반어법이 들어갈 수가 없고 이게 좀 이렇게 진지하게 해야 되니까 내가 이제 진지한 영상으로 이게 잘 찍었네. 아 내가 우리들 가입자 라이브 할 때는 내가 반어법을 안 써. 딱 거기는 왜냐면 받은 게 있으니까 아 뭐라도 조금 더 줘야겠다. 내가 한 2,500원 받으면은 최소한 100배 한 25만 원은 줘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해도 반어법을 안 쓰는데 이 그냥 이거 녹화 방송은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거지 뭐. 오늘은 내가 좀 진지하겠다. 좀 이해됐어? 그럼 자기가 또 성장을 한 거야. 근데 아니다 생각하면 또 댓글 달아. 하트로 눌러드릴게.